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아주 빅매치가 벌어졌습니다. 남자 1호 대 차장, 차장 대 남자 1호. 사회생활 15년의 베테랑 차장. 이때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는 차장.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머리 공격! 실습 10분에는 차장의 동침 공격. 남자 1호 전의를 상실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남자 1호, 아직 검도장입니다. 차장과의 재대결을 앞두고 검도 고수를 모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지난번 머리치기에 큰 타격을 입었던 남자 1호, 죽도 내리치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리! 머리! 네, 드디어 2라운드 시작합니다. 남자 1호의 스푼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말씀드린 순간 정확히 차장 빈틈을 노리는 남자 1호의 죽도. 이어 쉴 새 없는 죽도 공격. 내가 죽도인가 죽도가 나인가. 차장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계속된 타격에 꼼짝 못합니다. 결국 죽도를 내어주고 마는 차장. 마지막 굳히기 한판 필살기 들어갑니다. 머리 그대로 KO입니다. 남자 1호 죽도로 죽도록 연습한 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 1, 2호 비결이 뭐죠?